9월 27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복중투쟁 1642일째 4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9월 25일 지난 토요일은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가졌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파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정치혁명을 요구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여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혁명을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정말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 따라다니는 정치 그만하자. 이제 기득권 세력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우파 관련 없이 기득권 세력들만의 정치는 탈피를 해서 민초정당으로서의 정치, 민초 국민들을 대변하는, 어려운 서민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로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치혁명의 기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그러한 정치 정당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국민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함과 반동적인 이 자유민주 체제의 반동적인 그러한 행위들, 또 국민의 힘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짐이 되어버린 그런 보수파 기득권 세력들의 추악함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파 국민들의 열망이고 희망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치교체, 즉 정치혁명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우리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부패 세력, 기득권에 안주하는 용기 없는 비굴한 국민의힘 해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해체되지 않고는 이번 정권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받아야 합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자행한 세력들, 또 자유파 국민들을 배신하고 사회주의 정책에 동조했던 그러한 가짜 보수 세력들, 캐면 캘수록 깨끗함보다는 추악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부패 정치, 부패 정치의 표상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이 과연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할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공화당 입장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해체되면은 소위 말하는 망국 세력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구국 세력들의 결집,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과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소위 말하는 공산사회주의 세력과의 싸움, 정의로운 세력과 불의로운 세력의 싸움, 깨끗하고 청렴한 진실의 세력과 부패하고 부도덕적인 거짓의 세력과의 싸움을 만들면 됩니다. 좀 더 부패스럽지 않은 세력, 좀 더 정의롭지 않은 세력을 뽑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는 이 사회주의 독재 정권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의 성향들을 보면은 또 이 대선 후보의 경선 과정을 보면은 나쁜 사람을 뽑는, 누가 더 나쁜가를 뽑는 선거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40% 득표를 가능하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네, 그 다음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유우파 국민, 또 자유파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때 이번 정권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공화당이 그동안 5년간 쉼없이 이러한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해왔던 것도 정권교체가 국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국민들에게 정의롭지 않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보기로 정의롭지 않은, 진실되지 않은 세력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그들의 사회주의 망령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감동과 희망의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이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래의 깨끗한 자유우파 정치 세력이 기존에 부족하지만 국민의힘에 나름 국가의 정체성이 있는 정치 세력과의 대통합을 통해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해체가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지도 못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정치 집단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미래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자유우파 정당으로서의 그러한 대동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고 10월 2일부터 10월 15일 약 2주간에 걸쳐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 검증 절차를 밟은 이후에 10월 말에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저의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그러한
정치를 위해서 진실되고 정의롭고 희망이 있는 그러한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출마 선언은 10월 4일 오후 1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4일 오후 1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과 바시박길과 고통으로 점철된 칼날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이미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가는 길이 다른 정당, 여야를 막론하고 좌파든 우파든 새로운 정당의 모습,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투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당의 지도부를 믿어주신 우리 45만 당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창출을, 정권 교체를 우리 공화당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은 세상이 세상다운 세상, 올바른 세상,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그야말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깨끗한 정치, 청렴의 정치, 또 불의와 싸우는 정의의 정치, 거짓과 싸우는 진실의 정치, 미래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의 정치를 할 수 있으라고 확신을 합니다.